저번화에서 산이와 덕임은 아들이자 무녀세자인 순이마저 역병인 홍역으로 인해 저승으로 떠나보내게 된다. 한편 덕임은 아직 회복되지 않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이가 있는 대전을 찾아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전하, 신첩이 잘못하였습니다. 무엇을? 자식을 잃은 사람은 저만이 아니지요. 실은 전하께서도 아파하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았지요. 그런데도 전하께 모질게 굴었습니다. 임금이시니 괜찮을 거라 여겼지요. 신첩은 원한 적 없사옵니다. 정일품핀이 되기를 원한 적 없사옵니다. 임금이라도 괜찮지 않으셨겠지요. 임금이시기에 더 괜찮지 않으셨겠지요. 난 괜찮다. 견딜 수 있어. 견디어야만 하고. 날 원망하지는 않느냐. 어린 세자를 잃자마자. 전하,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겠지요. 별당의 꽃나무를 말하는 것이냐. 얼마 전에 처음으로 꽃이 피었다. 그 나무는 다시 필 것이옵니다. 언젠가 반드시.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다시 괜찮아지겠지요. 전하와 함께 꽃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혹시 소인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너에겐 보여주고 싶어서. 전하께서 아직 동궁이시고 제가 궁녀였던 시절처럼. 너에겐 들려주고 싶어서 이 꽃을. 모든 게 다 괜찮았던 그 여름날처럼. 덕임의 말대로 행복했던 그 여름날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한편 편전에 있던 산이는 그만 과로로 쓰러지고 마는데. 전하! 반면 덕임은 산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대전으로 찾아와 산이를 간호해 주게 된다. 언제 왔느냐? 조금 전에 왔습니다. 흔한 꽃불일 뿐이니 염려하지 마라. 더 주무십시오. 벌써 가려고. 쉬셔야지요. 조금만 더 곁에 있어도. 아니다. 넌 회임 중이니 가벼운 꽃불이라도 올리면 큰일이야. 어서 가거라.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넌 가지 말라 하면 간다 하고 가라고 하면 가지 않는구나. 전생에 청개구리였나 봅니다. 딱 어울려. 주무실 때까지 곁에 있겠나이다. 잠들면 가겠다고. 그럼 잠들 때까지 조금만 읽어다오.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계속 읽어라. 목소리가 듣고 싶다. 북풍은 차갑게 불고 눈은 펄펄 쏟아지네.
북풍은 차갑게 불고 눈은 펄펄 쏟아지네. 사랑하여 나를 좋아함.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함께 떠나리.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함께 떠나리. 어찌 우물쭈물 망설이는가. 이미 다급하고 다급하고 날. 어찌 우물쭈물 망설이는가. 이미 다급하고 다급하거늘. 북풍은 차갑게 휘몰아치고 눈비는 훨훨 휘날리네.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함께 돌아가리. 북지 않다고 여우가 아니며 검지 않다고 까마귀 아니런가. 북지 않다고 여우가 아니며 검지 않다고 까마귀 아니런가.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수레에 오르리. 손붙잡고 수레에 오르리. 소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곁을 떠나가. 그래도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 견딜 수 있어. 그렇지. 뜨겁다. 내가 아니라 네가 뜨거워. 괜찮습니다, 전하. 너 언제부터 신혈이 있었느냐? 아니, 대체 언제부터? 아, 덕이마. 어이를 불러라! 덕이마! 어이없느냐! 덕이마! 갑자기 쓰러진 덕임을 위해 서상궁은 탕약을 다리게 되는데. 남김없이 먹어라. 수상님! 의빈장학께서 쓰러지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영감.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상궁님. 장학께서 꼭 해체하실 겁니다. 예, 그래야지요. 그런 좌익이 또한 의빈이 소식을 접하고 걱정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상궁마저 친절하게 걱정해주는 눈치다. 저리 가. 반대로 이번에 산이가 덕임의 초소로 찾아와 갑작스럽게 쓰러진 덕임을 간호해주게 된다. 전하께서는 안에 계십니까? 예, 의빈자가께서 깨어나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빈이 깨어나거든 바로 알려라. 예, 전하. 한편 서상궁은 산이 대신 덕임을 간호해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덕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자가,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노론이면 어떻고 또 소론이면 어떠한가. 과인은 그대들에게 탕평을 기대했소. 기다리십시오. 은효에게 약을 가져오라 시키겠습니다. 시정의 소인배들도 아니고 저작거리의 아이들도 아닌데 과인이 언제까지 그대들을 화해시켜야 하오. 마마님, 자가 소인을 어찌 그리 부르시옵니까?
예전처럼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마마님! 정말로 세순조하께서 용서 받으셨대요? 어. 그럼 아니에요? 마마님은 마음이 굳건하신 분이에요. 전 예전부터 그게 참 좋았어요. 차가. 절 낳아주신 어머니는 다정하고 상냥하셨지만 마음이 약하셨어요. 마마님처럼 강한 분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마마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차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소인이 얼른 가서 주상 전하를 모셔오겠나이다. 아니요, 전화가 아니에요. 경희와 복연이를 불러주세요. 아우, 나... 제 동무들을 불러주세요. 어서. 복임의 부탁대로 서상궁은 경유와 복연이를 부르러 가던 중 순간의 판단 철회로 인해 그만 발걸음을 돌려 산이를 찾아가게 되는데, 덕임이 동무관이 산이를 불러온 서상궁. 과연 다음 화에서는 덕임이 산이를 반기게 될까? 마치 화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진 산이와 덕임이었지만 어쩌면 점점 더 영원히 멀어지고 있는 중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